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리니.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층에도 네. 이번 주에 설명절이 있어서 찬양대회도 보니까 이 설명절 때문에 그러신지 몇 분 좀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우들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예수 마귀를 이기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사단이 대결하는 이 대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결이 아니라 이 대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시험을 받는다 그래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느냐 신학자들의 논쟁에 의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명백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시험은 이 영어의 두 가지 시험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테스트. 이것은 시험을 치르고 또 자격을 획득한다든지 학년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실패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공하면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시험, 이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만약에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퇴보하거나 물러나거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지면 이 시험을 유혹이라고 표현하는데 유혹에 넘어지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어디에 제일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마귀이며 사탄에 의하여서 마귀의 형상, 사탄의 형상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난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은 뭐였냐 하면 인간에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여기에 복합적이에요. 먹는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권위적인 문제도 들어있고 명예와 자존심의 문제도 들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근데 여기에 하와의 대답은 중앙에 있는 것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대충 적당하게 둘러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단과의 이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갈 거냐?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앞에 찾아오고 있는 유혹, 사단의 시험 그리고 사단의 모든 악한 일들을 감당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세계적인 전쟁이다 또는 우주적인 대결이다 라고 하는 표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이 대결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성경을 보면 사단은 우리 인간이 지음받기 전부터 사단이 존재했고 사단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단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쉽게 당하기도 하고 겪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문제가 예수님이 직접 첫 번째 아담, 최초의 인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셨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져서 사단과의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1절처럼 성령에 이끌리셔서, 아담과 다른 점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아담이 받았던 시험, 하와가 받았던 시험을 예수님도 똑같이 지금 받았다고 하는 면에서 전혀 우리가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 사단이 시험한 이 일을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해결받기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단에게 그 옛날 아담이 받았던 것처럼, 하와가 받았던 것처럼 이 시험을 받기 때문에 세계적 대결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되돌아간,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우주적 대결이 된 사실 알고 보면 이 엄청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유대 땅에 한 광야 이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우리 사진을 한 두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산이 성지 순례를 가시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산. 이 앞에 계절 때문에 푸른색이 많고 이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똑같은 계절이라도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당겨서 보면 화면을 여러 개 돌릴 수 있지만 요 정도만, 산을 보시면 참 험하게 생겼죠. 이 광야.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기도원, 뭐 수도원 이런 것이 세워졌는데요. 이 시험산이라 이렇게 일명 부르게 돼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데 알고 보면 사단과의 대결이라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가마니를 짜거나 새끼줄을 엮었던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어요.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새끼줄을 꼬다가 혹시 저 중간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아내고 다시 꼬기 시작해야죠. 안 그러면 이게 힘을 못 써서 좀 당기면 쑥 빠져버리죠. 또 가마니도 마찬가지예요. 가마니도 짜다가 중간에 좀 잘못 짜졌으면 다 빼버리고 처음부터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죠. 안 그러면 벼 나다를 담아놓거나 쌀을 담아놓을 때 그 사이로 새 나옵니다. 좀 더 쉬운 말씀드리면 바느질 할 때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홀쳐져서 잘못 묶여지면 그거를 풀어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실로 다시 시작을 해야 이 바느질이 되는, 잘못하면 바늘 귀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천을 꼬매도 그 홀쳐진 부분 때문에 천이 잘 통과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인류의 역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인류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셔서 사단과 전쟁을 했는데, 그것을 전쟁이라 성경은 하지 않고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이 사단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사단을 가르쳐서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시험하는 자, 그리고 이 시험을 받는 자는 승리자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시험할까요? 사단이 시험하는 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단은 쉽게 이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사단은 자기 과시를 하게 만듭니다. 과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 시험 전부 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릴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쉽게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감히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 자기 과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하나는 배가 고플 때, 또 하나는 가장 연약한 모습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다급할 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2절에서 3절이죠.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존심을, 요즘 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을 막 확 어떻게 한다, 뭐 자존심을 막 긁는다, 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러분, 우리도 마귀가 시험할 때 이렇게 해요.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뭔가 좀 잘 되고 잘 해결하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거죠. 그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하나? 바로 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전제를 까는 거예요. 세 번 다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여기서 여기 나오는 시험대로 돌멩이를 가지고 떡이 될지어다 그런다고 떡이 될 일도 없고, 그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말을, 여러분 한 3일 굶어보신 분들이 좀 계시죠? 혹 하루 굶은 분들은 대단히 많을 거예요. 뭐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느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 여기 다 하루쯤은 다 굶어보셨잖아요. 한 두 끼 굶으면 어때요? 뭐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맛있고. 만약에 그때도 식사 생각이 없다 그러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한 두 끼 정도 굶으면 맛없는 게 없고, 하루 굶은 그 이튿날은 그냥 참 모든 게 다 꿀맛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돌멩이가 떡 비스름하게 생겼으면 다 그게 떡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뭐 저도 금식하고 기도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한 8일 금식하고 나면 이게 아주 그냥 다 먹을 거로 보여가지고 참 대단히 힘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만 지금 지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마음대로 손쉽게 먹어라. 여러분, 이때의 음식을 먹으려면 마을로 내려가고 음식 있는 데 가서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예수님을 향하여 인간의 가장 다급한 문제로, 이것이 바로 배고픔이잖아요. 이 배고픔의 문제로 오늘날도 우리 인생들이 힘든 것은 배고픔과 이 물질적인 시험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기도를 하는 이유도, 말씀을 읽는 이유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요. 그것이 그들이 무너지는 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형상, 또 뭐 무슨 탑을 세워 놓은 거, 동남아를 가면 또 무슨 계단을 올라갔는데 거기 가서 또 뭘 만들, 요즘 인터넷에 블로그를 보면 젊은이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까지 가서 뭐 계단을 오르내렸으니 뭐 자기도 뭐 좋은 인연을 만날 거라나, 뭐 거기 또 가서 뭘 만지고 왔으니까 뭐 무슨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나.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를 굉장히 대단한 걸로 알지만 그 간단해 보이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단히 그냥 돌멩이를 보고 떡이 되라 그래서 드셨으면 해결될 바로 그것이 사단의 말을 복종하는 것이요,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아담과 하와가 저버렸던, 무너졌던 바로 그건데 인간들은 여전히 지금도 손쉽게 무너진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수주의래라? 아이고, 지금 같은 세상이 무슨 성수주의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같이 바쁜 세상에 좀 융통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요. 예수님이 융통성이 있다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길에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단과 싸우신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단이 시험합니다. 이 시험이 뭐냐 하면 예수님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놨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서 있을 기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해보면, 3일 금식하면 걸을 기운이 없어요. 빙빙 돌고 후두루들하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 또 이제 다음 금식을 하지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의사는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치에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단이 또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번엔 인용을 해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손으로 너의 발을 붙들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게 그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기신 법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뭐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거 좀 뭐 좀 보여봐. 여러분, 이런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오는 이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현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하고 때마다 일마다 그런 일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이슬람을 비롯한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루에 세 번 그 시간만 되면 아무리 사장님이 불러서 일하라 그래도 일 안 해요. 그 시간에 자리 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에 비하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게 돼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온 천하만국이 보이는 전망이 좋은 높은 데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쉽게 말하면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 네가 원래 이거 찾으러 다시 되찾아가려고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돌려줄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심으로 그 수치와 아픔과 죽음과 그 모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사단으로부터 당당하게 이 세상을 되찾아가시는 유혹해서 인간을 넘어뜨렸는데 그 넘어뜨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당당히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한 거죠. 그래, 급하지? 너 그 때문에 왔잖아. 내가 이제 딱 한 번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대로 너한테 돌려줄게. 참 솔깃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주일날 거에게 거래가 있어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그 저기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그거 가서 좀 그거 해. 딱 한 번만 어기면 돼. 그 거래하고 교회다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지. 딱 그거 해라. 학생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서 시험 그거 뭐 다 이렇게 하면 그거 다 이렇게 해줄게. 성수주의를 우습게 알게끔 계속.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지, 사단이 하자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거기에 머리를 탁 숙이고 한 번, 딱 한 번이니까 넘어간, 그게 되느냐고요. 성경을 잘 보시면 원래 이 우주 만물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소롭게도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줄게, 이런 제안을 예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 유혹을 하는 거죠.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서 네가 한 번만 타협을 하면, 뭘 하면 내가 다 이걸 주게.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학생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학원 가서 공부 대신하고, 뭐 그거 갖고 실력 쌓았다고 나중에 대학 가고, 대학 가고 들어가서 다 잘 나와봐야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교회 안 나오게 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분명히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에 눈이 안 떠지면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려요.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아픔. 우리는 이런 얘기 듣는 것조차 아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알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내 부모님, 내 형제,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시킬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방법을 원천적으로 막아요. 한 번만 타협하자. 와서 명절에 교회 나오라는 얘기 그거 좀 하지 마. 그건 뭐 제사 지내는데 불러요. 한 번만 나와라. 그러면 내가 교회도 나가줄게.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방법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데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가장 원천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시죠. 예수님은 당당히 물리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쥐고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대속을 하고 구원하기 위해 왔다. 너의 그 가짜는 계획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멋지게 10절에 나오는지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귀를 경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마귀 사탄을 위하여 살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마귀 사탄을 위해 살지 않는다. 천만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사탄을 위해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리고 8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아, 이 정도 믿으면 구원받을 만하고, 이 정도 믿으면 나 신앙생활 잘한 거고. 그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아, 이쯤 했으면 됐지,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단은 바로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충 적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어느 것 하나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에게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대신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하고 우리가 1대1로 맞붙으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시험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가지도 우리 못 이깁니다. 이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질 않았죠. 그때 이겼죠.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 있어요. 저도 마지막 날이 있고 여러분도 마지막 날이 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만 살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넘어졌고 실패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복을 누려야 될 텐데 예수님도 대충 믿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대충하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그러면 주님 보실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으며, 그러한 믿음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 육체를 위해 사는, 여기서 육체는 주님의 뜻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립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저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거꾸로 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교회는 그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서 흔들림이 없는 진리,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 유일하신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됨을 확신하고 분명히 믿으시고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신앙이 자꾸만 변질돼가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승리해야 됨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둘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시험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무너지는 인간이 사는 비결,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단은 예수님의 강점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점을 공격해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약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 말씀을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우리가 쫙 보고 있지만 6장 13절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를 따라서 깨어있어서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할 때마다 예수 이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선한 싸움, 시험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묘하게도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시간 주님을 시험했던 이 시험 앞에서 우리들의 약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